다이아몬드 마스터 강혜성입니다. 네, 식사들은 하고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일찍 들어오신 분들은 식사를 하셨을 거고 이제 막 들어오신 분들은 아직 식사를 못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배우는 데에는 배고픔도 이기고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성공의 비전을 전달해 주실 우리 강사님은 글로벌로 나가면 딱알 맞는 분이고요. 또 동남아에서는 더 잘 맞으시는 분이실 것 같습니다. 우리 이재열 총장님을 모실 때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재열 총장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로얄마스터 이재열입니다. 목소리는 잘 들리나요? 네. 네. 제가 동남아시아에 딱 어울리는 사람이라고 그랬는데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동남아시아를 많이 다녔거든요. 다녔는데 저한테 길을 물어요. 필리핀 가도 길을 묻고요. 태국 가도 저한테 길을 묻고 그렇습니다. 제가 낯선 사람이 아니고 그 나라 로컬처럼 보이나 봐요. 그래서 당황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여러 번 하니까 의리 웃고 말죠. 네, 오늘 강의는 사실 성공의 8단계 명단 작성과 초청이죠. 오늘 제가 맡은 강의는요, 명단 작성과 초청입니다. 근데 늘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우리 이 성공의 8단계 순서대로 우리가 애터미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순서를 망가뜨려 놓으면 어느 한 파트에서도 제대로 이루어지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공의 8단계 첫 번째 꿈과 목표 설정 그리고 결의 결단 이후로 명단 작성과 만남과 초청이죠. 그래서 명단 작성과 초청 이거 하기 이전에 꿈과 목표 설정 결의 결단에 대한 얘기를 조금 부연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리더스 클럽 이상 조차 모임이 있었습니다. 월옥 공장에서요. 조차 모임이 있고 난 이후에 원데이 세미나 진행됐어요. 회장님께서 당연히 참석하셨죠. 이제 12월도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올 한 해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를 결산함과 동시에 또 2023년 새해의 어떤 큰 비전을 선포하고 비전에 대한 어떤 확신과 그리고 또한 우리 그 성공자들에게 큰 어떤 용기를 주시는 그런 어떤 자리였습니다. 우리 사업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동기부여를 제대로 받은 사람은 그죠? 동기부여를 제대로 받은 사람은 또 동기부여를 끊임없이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사업에 있어서 잘 성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꿈과 목표 이것도 또 하나 우리에게 큰 어떤 동기부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꿈과 목표 설정인 부분인데 우리 애터미 사업자들은요 누구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균형 잡힌 삶 그게 우리 실질적으로 우리 목표가 되겠죠. 그게 우리 삶의 어떤 목적, 애터미 사업의 목적이 되는 거죠. 균형 잡힌 삶을 우리가 끊임없이 추진하는 데 있어서 동기부여가 매우 누구한테나 다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동기부여의 몇 가지 중에서 첫 번째에 해당합니다. 뭐냐면 공포감이에요. 공포감. 동기부여에도 첫 번째는 공포감이 있다고 얘기하셨어요. 뭐냐면 그 사자가 사슴을 잡기 위해서 뛰어갈 때 어떻게 뛰어갑니까? 정말 사활을 걸어서 뛰어갑니다. 사슴을 내가 못 잡으면 내가 굶어 죽기 때문에 정말 사활을 걸죠. 최선을 다해서 사슴을 사냥을 합니다. 그러듯이 우리가 지금 일상에 있어서 직장을 다니고 개인 사업을 하고 어떠한 비즈니스 하는 데 있어서도 정말 내가 여기서 성공하지 못하면
나뿐만 아니고 정말 사랑하는 가족들의 생계가 달려 있는 문제고 정말 성취하지 못하면 그죠 정말 가난뱅이로 또 생존에 대한 어떤 불안함 이런 것들 때문에 죽기 살기로 승부를 띄워서 일을 합니다. 매일 뭐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요 본인이 출근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잘리잖아요. 그래서 매일 정시에 출근합니다. 정말 그렇게 먹고 사는 문제, 이런 게 하나의 공포감이라고 그럽니다. 이 공포감, 이게 하나의 채찍이죠. 그것 때문에 생존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일을 하고 산다고 해요. 근데 애터미에서도 동기부여의 첫 번째는 그겁니다. 생존을 위해서 정말 지금 당장에 먹고 사는 문제, 노후 문제, 이런 문제들이 지금 절박하기 때문에 정말 애터미에서 성공했다는 최선을 다해서 사업에 임하고 있는 그런 분도 계시죠. 두 번째는 당근입니다. 첫 번째는 채찍이었고 두 번째 당근인데 한 달에 1억을 여러분들이 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연금성으로 여러분들 어쩌면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준비가 돼 있다 하더라도 그죠? 준비가 돼 있다 하더라도, 먹고 사는 문제는 정말 해결했다 하더라도, 사실은 월 5천만 원 1억을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 정말, 이게 하나의 애터미 최선을 다해야 되는 동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당근이죠. 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사업에 임하신 분들, 많은 사람들이, 그죠? 노후는 조금 준비되어 있지만 조금 더 멋진 어떤 노후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월 1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입니까? 정말 대단히 큰 돈이죠. 어쩌면요 애터미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되냐면 정말 나는 특별한 정말 선택받은 사람이다. 애터미를 하는 사람은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이다. 스스로 여러분들에게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특별한 기회를 여러분들 잡은 겁니다. 행운아예요.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은 여러분들, 그죠? 현장에서 거절도 받고 사업하다 보니까 바로바로 성과도 안 일어나고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는 이거 만만치 않네 하면서 조금씩 이렇게 그리고 또 거절을 받다 보니까 야, 이거 뭐 네트워크가 만만치 않다. 사회적인 인식도 이미지도 그렇고 해서 이런 생각 할수 있지만 정말 이 비즈니스를 만난 우리는요 정말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행운합니다. 여러분들이 5년 후, 10년 후, 어쩌면 30년 후 애터미를 통해 가지고 성공한 미래의 내 모습을 생각하면요 정말 특별한 케이스예요.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면서 애터미 사업을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세 번째 동기부여는요, 자아실현입니다. 자아실현입니다. 이미 우리는 어쩌면요, 애터미 안 해도 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나는 이미 뭐, 사회적으로 그 존경도 받고 성공했지만 자아실현이 있어요. 내가 정말 이루고 싶은 어떤 그런 게 있습니다. 시간의 자유, 그죠? 금전의 자유, 경제적인 자유, 이런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이런 어떤 그런 도구가 애터미라고 하면, 정말 나는 애터미 한번 멋지게 해봐야 되겠다. 이런 이제 동기부여도 있고요. 네 번째는 어쩌면 나로 인해 가죠. 누군가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고요. 나로 인해서 정말 다른 사람들이 부자가 될수 있다면. 나로 인해서 인류의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어떤, 시대의 주인공이 될수 있다면, 이런, 정말, 긍휼함이 앞선다고 그러더라고요. 긍휼함과, 그다음에 컴패션. 정말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어떤 비전의 어떤, 정말, 꿈을 가지고 애터미를 한다고 그러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죠? 정말 존경받는 어떤 대상이 될수 있겠죠?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시면서 박강회장님이 스스로
아, 저는 이런 마음으로 애터미 사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애터미 회사를 창업하기 전에 회장님은 사실은 사업자가 되고 싶어 했어요. 사업자가 되고 싶어 했어요. 그분은 지금 저희들처럼 우리처럼 정말 좋은 회사가 있다고 하면, 그죠? 회사 조건 네 가지 조건 제시했죠? 이렇게 정말 좋은 회사가 있다고 그러면 사업자로서 정말 성공하고 싶은 그 꿈이 있었죠. 그래서 박한길 회장님은 모두의 스폰서였던 자세로, 그죠? 이렇게 사업을 지금까지 해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어떤 동기부여, 우리가 꿈이 있고 또 목표 설정을 했던 어떤 그런, 그죠? 가운데 애터미 지금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런 목표 설정이 정확하게 돼 있다면, 그러니까 꿈이 있지만 꿈의 시간을 정확하게 우리가 설정해서 그래서 일을 한다고 하면 그게 목표 설정이 되겠죠. 이 목표 설정이 돼 있고 그리고 결의결단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꿈과 목표 설정이 돼 있지 않는데 결의결단이 될 리가 없죠. 그러니까 늘 그게 제대로 된 1번, 그죠? 꿈과 목표 설정이 돼 있어야 정말 제대로 된 결단이 가능한 거죠. 결단은 어떤 겁니까? 결과적으로 결단도요. 사실은 긍정적으로 이 비즈니스를 정말 긍정적으로, 나는 애터미를 만난 게 정말 천운이다. 이 비즈니스 하고 있는 나는 행운하다. 이거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과 또 주도적이고요. 그리고 반드시 이 일을 내가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대가 지불하겠다. 이런 어떤 여러분들의 결의 결단들이 전제가 돼야, 그죠? 전제가 돼야 됩니다. 그게 되고 나야 여러분들 정말 가지고 있는 주변의 명단이, 아는 인맥들이 실질적으로 자본이 될수 있는 겁니다. 애터미 사업하는데 정말 그게 동력이 될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단하지 않았는데 제대로 꿈도 설정되어 있지 않고 또 목표 설정과 또 거기에 따른 결의결단이 되지 않는데 명단 작성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명단 작성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 명단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결의결단까지 완벽하게 되어 있는 연후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명단이 정말 여러분들한테 크나큰 자본이 될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비즈니스 하는데 지금 저도 애터미 하기 전에 식자재 유통업을 했죠. 자영사업을 했습니다. 물론 소상공이니까 막큰 자본은 없었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는 이 돈이라고 하는 실질적인 자본이 있어야 우리가 여기서 효과적으로 돈을 생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본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만약에 제조업을 한다든지 유통업을 하더라도 유통 규모를 점점점 키워가다 보면 자본이 당연히 필요하죠. 끊임없이 재투자가 필요하고, 재투자가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재투자가 필요합니다. 근데 네트워크에 있어서, 특히 우리 애터미에서 자본은, 유일한 자본은 뭐예요? 바로 명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명단이 우리 사업에 가장 중요한 미천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미천을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명단이 없어요. 처음에 애터미 얘기하면 명단 없다는 얘기 많이 하죠. 명단이 없다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애터미 이 네트워크의 사업의 성격, 네트워크의 이 사업의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명단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누구든지 접근하게 되면 당연히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결의 결단이 돼 있다라고 하면 스폰서가 맨 먼저 파트너와 상담을 한다고 하면 그거는 바로 명단 작성에 있어서 상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먼저 지금 우리가 사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신규 파트너가 이렇게 해서 결의결단하고 사업자로 나왔다고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그분의 인맥이 어떠해야 되겠어요? 인맥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분의 인맥이 너무너무 소중하죠. 그래서 그 명단을 가지고 우리가 관심을 갖고 상담해야 되고요. 그래서 명단 작성부터, 그리고 그 명단을 우리가 어떻게 어프로치를 통해 가지고, 그죠, 초대가 이루어져야 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정말 갈 수밖에 없다. 관심 가질 수밖에 없다. 왜? 이게 우리가 소비자를 확장시키고 사업을 확장시키고 여러분들 막연하게 30만, 30만 PV가, 그죠? 일주일에 한 번. 30만, 30만 PV가 매일. 70대 70이 매일. 이런 어떤 성장을 여러분들이 꿈꾼다고 하면 파트너의 명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파트너 명단. 그래서 명단 작성에 대해서 의외로 또 그다지 이렇게 별로 그렇게 스폰서들이 관여를 덜 하죠.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랬어요. 저도 처음에 사업할 때 스폰서님들이 명단 별로 관심도 없었어요. 그냥 그랬습니다. 우리는 나로부터 두 줄이니까, 좌측에 한 다섯 사람 등록하고, 또 우측에 가족들 중심으로 한 다섯 명 등록하고, 저는 그렇게 출발했어요. 스폰서님들이 그렇게 안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명단을, 등록 명단을 얘기할 때, 우리는 명단의 중요성, 또 명단을 가지고 상담하고, 이런 전혀 이런 과정이 없었습니다. 그때는요, 정말 주먹구구식이었어요. 이제 또 경험도 없고. 그랬는데 지금은요, 명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절실히 느끼죠. 왜 그러냐면, 유일한 자본이 명단인데, 이 명단을 우리가 잘 분석하고 파악하고, 그래서 좌우로 좌측 라인과 우측 라인에 잘 안배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상상한다고 하면, 신규 사업자의 명단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면밀하게 체크하고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사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 명단이, 그죠? 어떤 명단이냐면요. 이번에 임생택 임페리얼이 그 얘기를 했죠. 애터미를 만나서 이렇게 임페리얼이 된게 아니고 애터미 사업하는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애터미에서 성공했다고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나는 누군가의 명단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모두는 누군가의 명단이었어요. 누군가의 명단에 의해서 이 자리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한 내 파트너의 그 명단 속에 사업자가 반드시 나와 함께 임페리얼 갈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에 그 명단을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해서 상담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명단을 받아내야 되죠. 사람은 누구한테나 평균 250명의 법칙, 250명이 있다고 조지 라드가 얘기했죠. 그러듯이 이 명단에는 정말 핸드폰 속에 들어가 보면 많은 명단이 있죠. 근데 명단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체크를 하고요. 근데 그 명단을 대부분 사업자를 염두에 두거든요. 특히 남성분들. 남성 파트너가 이렇게 결단했다. 되게 보면 사업자 찾는 게임을 하죠. 사업자 찾는 게임. 여성들은 사업자보다는 소비자. 그러니까 소비자로 더 치중하고 남자분들은 사업자의 또 명단을 더 치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명단을 우리가 소비자예요. 모든 소비자. 그러니까 모든 아는 사람을 다 적어라. 다 적어라. 그 얘기하죠. 우리 초창기 때는요, 정말, 저분은 부자야. 그러니까 누구는 부자고 애터미 할 일이 없어. 이렇게 판단되는 사람은 명단에 아예 넣지를 않습니다. 저 사람 어쩌면 나하고 늘 친숙하고 내가 말하면 항상 들어줄 수 있는 이런 관계인 경우에는 당연히 여러분들 명단 속에 우선순위에 들어가죠. 근데 그 명단이 어쩌면 우선순위를 따질 것 같으면요. 어쩌면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와 함께 정말 이 좋고 싼 제품을 소비한다고 하면 생활의 보탬이 되겠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하면 좋겠다가 아니고 저 사람이 이 제품으로 바꿨으면 생활에 진짜 보탬이 되고 도움이 되겠다. 이런 어떤 소비자로서 접근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소비자 명단을 여러분들이 최대한 적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명단을 쭉 체크하고요. 그 명단 속에는 또 스폰서와 상담을 통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또 정해야 되겠죠. 우선순위를 정할 때 스폰서님들이 대개 보면 이제 사업을 어느 정도 전개를 해봤어요. 그래서 우선순위도 스폰서님들하고 함께 이렇게 판단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 우선순위 정할 때요, 우리가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겁니다. 소비자로 내가 관리해야 할 대상, 그다음에 사업자로 또 우리가 분류해야 할 대상, 나누는 거를 스폰서와 상담을 통해서 진행할 건데요. 소비자는요, 여러분들 매우 중요합니다. 소비자를 거느리는 게 매우 중요해. 애터미 사업하는데. 그러니까 소비자로 다 우리가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 명단과 그 명단 속에서 사업자를 찾아내는 건데, 근데 만날 때마다 우리가 늘 예단하고 만나는 경우가 많아요. 예단하죠. 예단합니다. 저 사람은 사업할 수 있어. 하면 정말 나에게, 내한 주를 책임지는 그런 사람일 수 있어. 이런 전제를 늘 우리가 가지고 미팅을 하고 만남을 생각하고요. 명단을 작성하거든요. 근데 예단을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예단하는 어떤 초창기에 예단을 했었는데, 저희 매형이 보험뿐만 아니고요, 제약회사에서 판매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한 분이 나오면, 우리 매형이 나오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한쪽이 완전히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분은 결국은요, 10년 후에 나왔습니다. 10년에 나왔는데, 나왔다가 몇 개월 사이에 들어갔어요.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10년 후에 나왔는데, 와서 하려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분의 포지션은 이양숙 본부장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폰서가 저밖에 없어요. 제가 그분을 어떻게 케어합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명단이라는 게 사실은 예단하다 보니까 그분이 사업을 결단 안 하니까, 아, 이게 제가 있잖아요. 제 사업에 감정이 이제 개입이 되는 거야. 야, 이게 애터미. 야, 저 사람 했으면 좋겠네. 안 하니까 쉽지 않은가 보다. 저렇게 잘할 만한 사람이 안 하니까 쉽지 않은가 보다. 저 사람이 판단하는 거를 내가 더 조금씩 조금씩, 개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개입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는 하면 좋겠다 마음속에 있지만 안 해도 상관없어요. 소비도 안 해줘도 상관없습니다. 왜? 왜 가깝고 사랑하는 관계일수록 그러거든요. 야, 저 사람 물건을 내가 팔아주면 저 사람이 제어리가 저거 애터미에 미쳐가지고 더 위험한 어떤 환경으로 가겠다, 위험해지겠다. 이제 우려하는 거예요. 우려해서 제품도 안 써주는 그런 가까운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단하지 마시고, 정말 사업자 만들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좋고 싸니까 생활이 보탬이 된다. 바꿔서 바꿔만 써도 정말 애들 학원도 만들 수 있고요. 그죠? 반찬도 바뀔 수 있고. 이런 어떤 소비자로 접근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소비자 중에서, 그 중에서 우리는 옥석을 가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대개 보면 그걸 못 하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시 여길 거는 소비자로 우리는 초대해야 되겠다. 소비자 초대하고 그중에서 긍정적인 사람. 그리고 긍정적이면서도 야, 어쩌면 이걸로 나도 한 달에 6만 원. 그죠? 한 달에 12만 원. 이렇게 해서 부업으로 조금씩 나도 소득이 가능하겠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을 찾아내기 위해서라도 예단하면 안 된다. 예단하지 마시고,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예단하면 안 되고, 그래서 모든 소비자를 우리는 만들어내기 위해서 명단이 필요하다라는 그 전제로 명단 작성하시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명단이 100명도 될수 있고요, 200명도 될수 있습니다. 정말 그렇지만, 그러면 누구한테 먼저 우리가 이 명단을 가지고 접근할 것이냐? 그 명단은 중에는 스폰서님들 압니다. 왜? 우리가 명단 작성 요령 있죠? 이름, 나이, 직업군, 남녀, 그리고 그분의 성향, 성품, 그리고 그분의 어떤 특징, 이런 것들을 쭉 우리가 명단을 가지고 얘기하다 보면, 아, 저분은 소비자로, 이분은 어쩌면 저 사람이 과거에 경제적인 여유도 또한 성공도 해본 경험이 있지만 지금은 절실한 거예요. 저 사람은 지금 어렵지만 저분이 애터미 비전 본다면 정말 미치도록 할수 있는 그런 사람의 성향이겠다 판단되거든요. 이런 상담을 통해 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이렇게 케어하는 거거든요. 스폰서와 함께. 그렇게 해서
그분들과 만남을 우리가 이렇게 해서 주선도 하고요. 만남을 이렇게 우선순위로 둘 수도 있습니다. 그렇듯 우리가 우선순위 두는 데 있어서 첫 번째는 긍정적인 사람. 두 번째는요, 인품이 좋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애터미 우리가 사업자로 분류한다면 소비자는 상관없어요. 인품이 아니면 저분 성향이 성격이 좀 우리가 통제하기 좀 어렵고 힘든 어떤 성향이면 소비자로 아이고 소비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겠지만 저분이 인품도 훌륭합니다. 남을 배려할 줄 압니다. 그리고 늘 감사할 줄 압니다. 감사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작은 거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존중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라면 그들에게 우리는 특별하게 사업자로 우리가 관심 갖고 분류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평생, 그죠? 평생 임페리얼 가서 함께 누릴 그런 사람을 우리가 선택하는 과정에 있어서 명단 속에서는 쉽지 않지만, 쉽지 않아요. 예단하지 말고 쉽지 않지만, 우리가 접근해서 소비자로, 그죠? 이렇게 해서 만남을 계속 갖다 보면, 정말 사업을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이 나타나거든요. 선택과 집중입니다. 그럴 때는. 근데 선택과 집중하기 이전에는 우리가 명단 작성에 있어서는 모든 사람은 소비자 생각하고 작성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만남에 있어서는 만남은 뭐 때문에 만납니까? 네, 제품을 전달하기 위해서 만나기도 하고요. 그 중에 또 제품을 통해서 사업자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편입할 수 있는 대상도 우리가 이렇게 가리기 위해서 만남을 우리가 이렇게 갖죠. 그러면 이 만남에 있어서도 우리가 정말 중요한 어떤 포인트는 뭐냐면요. 늘 우리는요, 내 얘기하러 가면 안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얘기하러 가는 게 아니고요. 항상 상대의 니즈를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상대를 오랜만에 만날 수도 있고요. 하지만 만나는데 카톡으로 만나는 사람 있습니까? 카톡, 오랜만에 카톡으로 틱 날리고 이렇게 해서 전화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가능한 한 전화를 하셔야 되겠죠. 전화를 통해 가지고, 연락을 통해 가지고 만남을 우리가 약속 받는 거죠. 그래서 만나게 되면, 되게 보면, 뭐처럼 만나게 되면, 저 사람이 왜 나를 만나고 해줬을까? 이런 어떤 한편으로 이렇게 경계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을까요? 당연히 있죠. 경계하거든요. 왜 뜬금없이 전화가 와가지고 한번 보자 하면 경계하죠. 그래서 전화도 정말 준비된 전화를 해야 되겠고, 여러분 만나더라도 늘 듣는 입장에서, 경청하는 입장에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니즈를 우리가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그러죠. 만날 때, F, O, R, M. 그죠? 이네 가지 어떤 그런 관심 사항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니즈를 파악하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가족, 우리가 왜 가족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됩니까? 그게 가장 우리 모든 사람들은 관심사거든요. 가족에 대해서. 그죠? 근데 듣기 전에 우리 가족 얘기도 편안하게, 불편한 얘기 하는 것보다도 우리 가족 얘기 편안하게 상대가 들었을 때 거북하지 않는 그런 어떤 가족 얘기를 통해 가지고 상대방의 가족 얘기도 이렇게 들으면서 건강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죠? 그리고 어린 손주가 있다든지 자녀들이 있으면 그러면 어떤 제품들이 이 가정에 좀 필요하겠다. 건강을 점검하면서 건강식품에 대해서 그리고 가족 얘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거에 매우 관심 갖는 어떤 가족원들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씩 이렇게 파악하기 위해서 가족 얘기를 많이들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직업 얘기도 직업 얘기도 하죠. 지금 하는 일에 대한 얘기. 지금은 어때요?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많이들 합니다. 실적으로 어렵거든요. 애터미 하시는 분들도 그죠? 애터미 우리가 꿈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지 현실적으로는 애터미 사업하는 동안에는 우리가 사실은 만나면서 끊임없이 비용이 발생되기 때문에 실적으로는 다들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그죠?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렵거든요. 근데 우리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3년 후, 5년에 우리 꿈이 있어요. 근데 대다수 꿈이 없습니다. 꿈을 잃고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안 그래도 지금 경제학자들뿐만 아니고 기업인들도 그렇고 내년 상반기가 매우 어려운 그런 때가 온다 이런 우려를 많이 얘기하죠. 한국의 대부분은 알고 보면요 부동산에 돈을 다 어떻게 해요? 투자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부동산에 거의 다 이렇게 묻었죠.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든지 지금처럼 이렇게 급락한다든지 그러면요 바짝 긴장하고요 모두가 다 정말 바짝 얼어 있습니다. 우려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금리는 올라오고 있습니다. 금리는 천정부지를 향해서 가고 있고요. 모든 부동산은 추락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때 다들 우리가 이렇게 만나게 되면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같이 공감해주고 지혜롭게 하면서 그래서 그분의 지금 하는 일에 대한 어떤 이런 것도 우리가 니즈를 파악하게 되고요. 그래서 애터미에 대한 정보를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이렇게 해서 우리가 풀어 나갈지에 대한 이런 것들을 검토하게 해서 직업군의 돈벌이에 대한 이런 얘기도 우리 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저분이 한 가지 일만 하는 게 아니고 투잡, 쓰리잡, 엔잡너라고 생각해 봤어요.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저분이 여가가 있는지 없는지, 여가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또 어떤 새로운 어떤 정말 그 시간은 있는데 어떤 일이 필요하다고 하면 접근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그분의 여가도 우리가 또 이렇게 파악하는 그런 어떤 과정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경제적인 어떤 상황 이런 것도 매우 우리가 알아보는 데 있어서 중요합니다. 이것들이 결국은요, 우리가 그들에게 어떤 동기부여를 해줄 건지에 대한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접근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파악하려고 하지 마세요. 만난 김에 그죠? 애터미까지 제대로 다 풀어가지고 초대하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하지 마시고 조금씩 스텝 바이 스텝으로요 우리가 접근하면서 관계를 점점 신뢰를 풀어가야 됩니다. 신뢰도 풀어가야 되고 그래서 두번 만나고 세번 만나면 그 사람이 호기심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저 친구가 분명히 뭔가 할 얘기가 있을 텐데 그 얘기는 안 하고 이런저런 얘기만 사적인 얘기만 하고 이렇게 가고 그러면 분명히 궁금하겠죠. 그래서 호기심, 궁금증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런 정말 접근법이 필요하다. 이런 만남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접근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거기에는요, 항상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당당함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자신감도 필요해요. 근데요, 우리가 거기서 너무 거만을 떨거나 이러면 절대 안 되겠죠. 당당함도 필요하고 자신감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또한 여유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외적인 태도도 필요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만남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요, 그들에겐 어떤 위화감이나 이런 걸 줘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 간에 정말 우리의 어떤 비전을 품은 사람의 외적인 태도, 자세, 말투 이런 걸 가지고 접근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만남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또 약속을 잡고 약속을 잡고 그러니까 조급하거나 서두르면 지는 겁니다. 조급중 서두른다는 얘기는 결국 내 욕심이거든요. 네, 내 욕심입니다. 전화로 우리가 애터미를 우리가 전달하기 위해서 갔는데 한 방에 그죠? 그걸 쓰러뜨리겠다는 생각 가지고 가다 보면 100%입니다. 논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 사람하고 좋은 관계로 한번 만나고 두번 만나고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가 꿈을 같이 공유하게 되고 그죠? 우리가 이 사업을 잘 풀어가기 위해서 만남을 하는데 근데 역으로 한 번에 모든 거를 끝내버리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네트워크, 애터미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다 알아요. 근데 논쟁이 일어나 버리면 그도 버리지만 의외로요. 애터미를 아직 잘 모르는
먼저 내가 상처가 되고요. 내가 그 고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입장이 안 되면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총 맞고 내가 들어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초창기 때 그런 거를 많이 놓쳤습니다. 정말 좋은 인맥들을 많이 놓쳤어요. 여튼 얘기하다 보면요, 10사람 만났지만 5사람은 논쟁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야, 너그 다단계잖아. 그러면 다단계 아니야. 그 뭐가 아니야? 다단계구만 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논쟁하면서 있잖아요. 아니, 됐어. 다음에는 오지 마. 아, 얘기하지 마.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소비자로 만들어야 되는데, 소비자가 아니고 내 욕심이 뭐예요? 빨리 사업자로. 빨리 초대하고 싶은 마음에 논쟁까지 연결돼가지고 망치는 좋은 인맥을 놓쳐버린 사람 너무나 많더라. 근데 그런 사람도 많지만 결국은요, 그도 떠나버립니다. 정말 비전 보았던 사람이 하루 이틀 사이에 전화도 안 받고 전화도 단절해버리고요, 그도 안 나타나요. 이런 어떤 우려, 그러니까 시행착오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 사업, 우리 애터미 사업은 초청만, 초대만 잘 이루어지면요, 이 사업은 그냥 성공하는 일이에요. 초대만 잘 이루어지면 성공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초대를 통해 가지고, 제품 초대를 통해 가지고, 와, 정말 제품 좋고 싸다. 야, 내가 이제까지 알고 있는 모든 네트워크 다단계들은 제품이 비쌌어. 시중에 어떤 유통회사보다도 제품이 비싸서 한두 번은 안맥 때문에, 그죠? 인맥 때문에 내가, 안면 때문에 내가 사줬는데, 두번 세주기에는 내가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워. 그래서 회피했어요. 외면했어요. 그런데 애터미 제품이 너무 좋은데 싸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좋고 싼 이것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가 연결해서 신뢰쌓기가 될수 있는 건데, 그죠? 그런 소비자를 구축하면서 그들을 사업자로 이끌어낼 가능성이 훨씬 많아지는데, 사업자 찾는 게임이라고 생각하고, 논쟁까지. 제품 가지고 논쟁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제품으로 논쟁한 적 있습니까? 제품으로 논쟁한 적한 번도 없어요. 제품으로 논쟁한 적 없습니다. 뭘로 논쟁을 해요? 다단계잖아. 너나 불편하게 하지 마. 두번 다시 나 찾아오지 마. 나 다단계 싫거든? 이런 어떤 과거에, 지금은 이런 얘기도 별로 없죠. 많이. 지금은 애터미가 네트워크에 대한 어떤 이 산업을 많이 지금 업그레이드 시켰어요. 아주 우호적인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 놨죠. 근데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소비자로서 접근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사업자로 접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제게 정보 줬던 사람은 원래 신뢰가 서로 너무나 좋은 사이였기 때문에, 그죠? 사장님, 진짜 좋은 화장품인데 한번 써보실래요? 했을 때 써보고 싶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신뢰를 했기 때문에. 좋은 제품 내가 써본 적이 없어요. 제품을 쓰면서도 좋다는 생각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화장품이 좋은 게 어디 있어? 왜? 이런 환절기라든지 겨울이 오면 각질이 일어나고 지저분하고 얼굴이 막, 그래서 화장을 하면서도 불편했어요. 그래서 어떤 날은 에이, 안 하고 가지 뭐. 왜? 해도 표안 나니까. 근데 진짜 좋은 화장품이 있는데 제품 한번 써보시겠어? 이 말에 저는 믿어졌습니다. 왜? 서로 간에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뢰가 정말, 신뢰 관계에 있는 사람의 그 한마디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접근할 때 우선순위는 신뢰입니다. 서로 신뢰가 되는 사람끼리 먼저 우선순위로 접근하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뭐예요? 소비자로, 정말 거부감 없이 소비자로 제가 제품을 이렇게 해서 제 손에 들고 왔던 거죠. 제품에 반해서, 야, 나 평생 이 제품을 써주겠다. 근데 이어서 수당이 들어와. 구매한 거는 조금 구매했는데 수당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마케팅이 궁금해지는 거예요. 왜? 찬밥, 더운 밥 가릴 때가 아니거든요. 돈 들어오는데 싫은 사람 있습니까?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소비자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우리가 명단을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는 거예요. 소비자 만들겠다는 생각 가지고. 그리고 그게 제품에 대한 거절은 없습니다.
근데 마케팅에 있어서 함께 하자. 애터미를 홍보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은 거기에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죠. 관계가 단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항상 그렇게 해야 되고 접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접근할 때도 우리는 사업자로 우리가 이렇게 해서 리코리팅 해야 되고 사업자로 우리가 끊임없이 접근해야 할 대상이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선택과 집중을 했다면 반드시 나는 잘 몰라. 그죠? 나는 잘 몰라. 네가 더 똑똑하잖아. 네가 네트워크 경험도 있잖아. 네가 와서 판단해주면 어쩌면 네 판단으로 내가 애터미를 다단계 나 내려놓을 수도 있어. 판단 좀잘좀 해줘. 이렇게 해서 정말 그들의 판단을 100% 결국은 뭐예요? 존중하는 거죠. 상대의 판단을 매우 존중하는 거예요. 네 판단에 내 운명을 거는 거예요. 이런 어떤 액션들이 매우 중요하죠. 그랬더니 그들이 뭐예요? 구제하겠다고. 나를 구제하겠다고 어떻게? 알았어. 한번 가서 들어줄게. 한번 가서 들어줄게. 우리가 이 초대라는 게 정답이 없습니다. 사람의 대상에 따라 가죠.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그죠? 환경에 따라서. 얼마든지 우리가 임기응변하게 대응하고 대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스폰서하고 상담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초대할 때도, 그래서, 어떤 초대, 제품 초대뿐만 아니고, 스폰서와 함께, 그죠? 초대하기 위해서 같이 움직이는 사례도 너무나 많고요.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선택과 집중을 위한 초대까지 이렇게 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만남을 우리가 이렇게 진행할 때 항상 상대를 존중하자. 존중하지 않으면요. 결코 있잖아요. 그 다음에 풀릴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상대를 존중해 주지 않으면 두 번, 세번 계속해서 만남이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겸손한 게 중요한 거예요. 겸손하고 그 대신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 표정은 뭐예요? 표정은 자신감, 당당함, 여유, 꿈을 품은 사람, 이력을 품은 사람의 표정이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외적 태도도 또 여러분들이 화장품을 먼저 체험을 통한 어떤 정말 얼굴의 표정을 통해 가지고 정말 제품이 좋거든 화장품이 좋거든 이거를 그들에게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무의식 중에 저 친구 뭔가 얼굴을 보니까 화장품을 바꿨었구나 아니면 얼굴에 뭔가를 했구나 이렇게 무의식 중에 그들이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주기 위해서 초대가 첫 번째가요 나를 초대하는 거예요 나를 잘 초대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사업이 나로부터잖아요 내가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그죠? 어떤 명단이 나오겠냐고요. 그 명단 속에 정말 좋은, 그죠? 옥과 같은 사람이 어떻게 돼요? 옥으로서, 보석으로서 이렇게 빛이 나야 되는데 뭐가 돼요? 그냥 진주 속에, 진주, 이 진주가 그냥 어떻게 해요? 뻘밭에 그냥 묻혀 있는 거예요. 내가 준비 안 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초대를 하더라도 결국 여러분 스스로가 얼마만큼 초대를 잘할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준비되어 있나. 이거를 항상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파트너 중에 사업을 정말 제대로 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고 그런 사람이 한번 초대가 됐다. 이분이 지속적으로 그죠? 모든 시스템에 초대가 될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안내를 잘 하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 그분의 배후에 있는 250명의 소비자 그룹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한테 정성을 들이는 이유는 그 사람의 배후에 어떠한 미래 임페리얼감이 있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초대가 중요하고 초대된 그 사람을 다음 초대, 그 다음 초대, 그 다음에 어떤 모임, 미팅, 이거를 우리가 약속 잡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를 잘 해내는 사람이 사업을 잘하는 거예요. 말 잘하는 사람이 사업 잘하는 게 아닙니다. 안내를 잘하는 사람. 네, 스폰서하고 상담을 통해서 그대로 끊임없이 실천하면서 안내를 잘하는 사람. 그래서 그런 사람이 먼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초대하기 전에 나는 지금 스폰서 입장에서 볼때 나에게 그죠? 내가 누군가의 명단이었죠? 그분 입장에서 봤을 때 나는 정말 제대로 초청이 잘 되어 있는 사람인가? 한 번이 아니고 끊임없이, 끊임없이. 어제 원데이 세미나장에서요, 우리 위에 스폰서님하고 잠깐 이렇게 밖에서 얘기를 나눈 적 있어요. 그분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 초대가 석세스 중시하고 원데이 세미나를 그다지 중시하지 않는 것 같다. 그분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에 제가 100% 확 공감이 되는 거예요. 석세스는 중요한데 원데이를 너무 우습게 생각하고 소홀히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매우 저도 아쉽고 안타까운 그런 어떤 마음을 제가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저 위에 스폰서님이 그러는 거예요. 원데이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석세스보다 훨씬 중요한데, 응? 근데 원데이를 소홀히 하고 석세스 세미나에 거기에만 초대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자들이 좀 많은 것 같다. 그 말에 제가 공감을 했어요. 근데 코로나를 우리가 3년 거치면서 어쩌면 이제 이런 거예요. 원데이 세미나보다도 석세스 세미나만이라도 초대하자. 이게 지금 우리 기존 코로나 이후 세대의 사업자들은 거의 대부분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초창기 때 우리 저희들이 사업할 때는요. 원데이 세미나에서 우리 비전을 봤어요. 원데이 세미나를 끊임없이 참석한 사람은요, 석세스는 그냥 되는 거예요. 석세스 그냥 되고요. 원데이 세미나를 계속 참석한 사람은요, 석세스 세미나 초대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석세스 세미나만 오는 사람은요, 본인도 원데이 세미나 오지 못하지만, 파트너 원데이 세미나 안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업이 한 방에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성실함이에요. 신합으로 끊임없이 하는 일이에요. 습관이거든요. 습관입니다. 그럼 일주일에 한번 하는 원데이 세미나를 소홀히 하고 이게 습관이 되겠냐고요. 절대 습관이 안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원데이 세미나를 우리가 집중해서 참여할 때 비로소 석세스 세미나는 폭발할 수밖에 없다. 석세스 세미나만 오는 사람은요. 결코 석세스 세미나에 좌우로 한 사람 늘려나가는 게요.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요. 초청을 하는 거에 있어서도요. 습관이에요. 습관이 돼야 됩니다. 많은 사람을 초청하셔야 돼요. 근데 초청을 많이 하게 되면 초청한 사람, 초대된 사람, 센터 초대되어 있고요. 그죠? 센터 어떤 세미나에, 그 다음에 라인 미팅에, 이런 데 초대가 되는 사람은요. 그런 사람들은요. 사업을 정석으로 배울 수가 있어요. 근데 센터 미팅, 또 라인 미팅에 참여하지 않고 부업을 하다 보니까 어쩌면 부업과 세미나만 참석할 수 있고요.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사업이 상당히 시간이 많이 필요한 케이스가 됩니다. 그래서 부업으로 접근한 사람일지라도 야간에 줌 미팅에, 이름 미팅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안내를 해야 되고요. 참여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부업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애터미 사업할 수 있도록 회사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재 덕회의에서도 이제 그죠?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진행하잖아요.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할 겁니다. 근데 한국 시장도 매우 중요하지만 해외 시장이 훨씬 더 중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예. 어제 박한 회장님도 그 말씀을 하셨어요. 내년부터는 기본적으로 매주 해외 700명을 초청해서 정말 여기서 비전 보고 돌아가서 사업을 할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염두에 두고 진행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매주 700명입니다. 석세스 아카데미 때가 아니고 매주 700명을 초청하겠다. 그러면 어디로? 그래서 속리산 뉴스타운. 지금 이제 그 리모델링이 들어가는데요. 거기에 700명 정도 좌석을 준비하겠답니다. 거기 하면은 숙소가 다 준비가 돼 있죠. 그래서 해외에서 여러분들이
물론 석세스 투어도 있지만 석세스 투어는 해외 각 법인 장이 그죠? 법인 장이 프로모션을 통해 가지고 선발해서 석세스 투어를 결정하고 석세스 때 들어오는 거예요. 법인장 인솔로 인해 가지고. 그렇지만 우리는 각자 사업자들은 해외에 있는 한국인 괜찮습니다. 로컬도 괜찮습니다. 상관없어요. 해외 상주하는 한국인도 해외 로컬들도 우리가 언제든지 회사가 정말 이렇게 원할 때 그때 우리가 초청을 해가지고 비전 보고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은 해외 사업이 내년부터는요 엄청나게 탄력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그죠? 줌으로 온라인으로 이렇게 정말 해외 사업을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내년부터는요 본격적으로 해외 사업을 이제 임페리얼부터 크라운, 로얄들, 전 세계를 끊임없이 이렇게 해서 다니면서 내 나이 상관없이 협업을 통해 가지고 사업을 지금 구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해외 사업에 초대하는 것도 이것도요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습관처럼 해야 돼요. 초대도 한국 사람을 초대하는 것도 초대지만 초청이지만 해외에 있는 사람 초청하는 것이 앞으로 더 중요해졌다는 거죠. 훨씬 중요해졌어요. 해외에 있는 사람 초청하는 게 매우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해외에 정말 저한 사람이 애터미 제품을 통해 가지고 그가 와 이렇게 좋고 싸다면 이 나라가 남아공이에요. 설령 야 남아공에서도 이 제품을 통하겠다. 아니면은 칠레입니다. 야 칠레에서도 이 제품이 이 가격이면 통하겠다. 그래서 전 세계 어느 나라든 그죠? 애터미 정말 제품과 그다음에 가격, 품질과 가격 면에서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정말 애터미 정보 전달하고 제품을 전달하게 되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초청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정말 이렇게 기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품을 통해 가지고 그들을 초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초청해서 그들이 여기서 비전 보고 돌아가게 되면 그들이 큰 결단하겠죠. 그렇듯이 국내에서 초청도 중요하지만 해외 초청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정말 큰 어떤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초청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회장님이 그랬어요. 내년에 해외 매출을 배로 성장시키겠다. 배로 성장시키겠다. 올한해 동안에는 조금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이유는 연초에 대만에서 해모임이, 그죠? 해모임에 거기에 독소가 조금 들어있다 이렇게 한국 식약처에서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전 세계 다른 데서 문제 제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대만 식약처에서 그 제품에 독소가 좀 있는 걸로 판정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늘 먹는 밥에도 독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제가 조금 전에도 목말라서 무를 이렇게 먹었습니다. 무에도 독소가 있어요. 모든 식물은 자기 몸을 보호하게, 자기 식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독소가 조금씩 다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거의 다 제거했다 손치더라도 아주 미미하지만 그게 검출된 거를 문제시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품의 문제가 아니고 정치적으로 어쩌면 또 다른 어떤 감정적인 어떤 대응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났지 않았나. 그로 인해 가지고 대만 쪽에 매출이 많이 줄었고 동남아시아도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쪽이 성장이 좀안 됐을 뿐이에요. 그래서 해외 시장이 금년에는 성장을 제일 못했습니다. 대신 내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정말 성장시키겠다 회장님의 어떤 그런 비전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 초청에 대해서 그죠? 만남과 초청 어쩌면 명단 작성부터 만남과 초청이 국내 내 아는 인맥뿐만 아니고 어쩌면 파트너의 인맥을 내 인맥으로 빨리 리더들은 편입을 통해 가지고 해외 인맥은 내 인맥으로 편입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국장님들, 본부장님들, 그죠? 위에 이제 사업의 어떤 경험이 좀 많은 분들은 해외 인맥까지도 내 인맥으로 편입을 해서 주도적으로 제품도 전달하고 그들을 통해서 생각을 바꿔. 제품이 들어가면 생각이 바뀌거든요. 제품이 들어가면 생각이 바뀝니다. 예. 우리가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해외 시장 경험. 결국은 그래서 제품이 시장을 확장시켜준다.
시장을 개척해 준다. 여기를 왜 소시에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품을 여러분들이 정말 믿고요, 소비자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우리가 접근하자. 그러면 생각들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불편했던 고정관념, 편견, 그죠? 이런 어떤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정말 애터미 비즈니스에 대해서 그들은 다시 검토하게 되고, 결국은 단초는 제품이다. 제품을 들고 우리가 정말 초청한다는 심정으로 다니면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초대만 잘해도 우리는 다 성공하거든요. 정말 초대의 달인이 되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해 나가는 우리의 모든 사업자가 되기를 바라면서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재율 총장님께서 정말 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당당함과 내적 자세, 외적 자세를 잘 갖고서 무의식 중에 달라진 나의 모습으로 초대에 임하라. 또 스폰서와 상담을 통해 안내를 잘 해야 된다라는 아주 귀중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에이코아 세 번째 명단 작성과 네 번째 초청에 대해서 강의해 주신 우리 이재열 총장님께 감사의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